전투가 막바지에 이르면 치열한 육박전의 양상을 띠게 된다. 이때는 기병들보다 근접전에 유리한 창수와 검수, 보벌수들이 전면에 나선다. 그러나 전세가 완전히 기울어 퇴각하는 적을 쫓는 역할은 기병들의 몫이다. 고대 전투에서 가장 많은 사상자가 나는 시점이 바로 이때다. 전투를 승리로 이끄는데 완전 쇠기를 박는 셈이다. 그러나 성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전투는 이와 양상이 달라진다. 고구려는 일찍부터 그들의 점령지에 수많은 성을 쌓았다. 당시 중국의 성이 대부분 한 줄로 늘어선 일자형인데 반해 고구려의 성들은 촘촘히 여러 겹으로 세워져 있다. 하나의 성이 공격받으면 함락되지 않은 다른 성의 기병들이 다양한 전술로 지원할 수 있는 독특한 성 체계였다. 이화전선 같은 경우는 최전선이거든요. 몇 개 중심성 내지는 큰 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신성이라든가 요동성, 안시성, 권한성, 그 다음에 해양방어체제인 비사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6 내지 7개의 큰 성을 중심으로 해서 유기적인 관련 체제를 맺고 있죠. 한 성이 침략당하거나 또는 공함당했을 경우에는 그 주변성들이 역시 유기적으로 다시 공격을 하면서 방어망을 구축하게 됩니다. 645년 당나라 태종이 이끄는 50만의 대병력이 거점성인 안시성의 총공세를 퍼붓기 시작했다. 두 달이 넘도록 계속된 공격에도 성은 쉽게 함락되지 않았다. 그렇다면 안시성 주변 다른 성의 기병들은 어떻게 대처했을까? 당태종 군은 요동성 등지에서 60만 석의 식량을 빼앗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각한 이후에는 식량 부족을 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구려의 기병대에 의해서 적의 보급로가 끊겼기 때문에 당군이 어쩔 수 없이 퇴각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당군은 요하 중류 지역을 통해서 고구려를 쳐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퇴각할 때는 요하 하류의 갯벌지대를 통과함으로써 막대한 피해를 입습니다. 그것은 고구려 군대가 요하 중상류 지역에서 당군에게 많은 그 피해를 입혔기 때문에 그쪽을 택하지 못하게 막았음에 분명합니다. 즉 고구려 군은 성에서 보병들을 중심으로 해서 적을 오랫동안 붙잡아주고 기병들을 이용해서 적의 보급로를 끊는 이중의 작전을 펼침에 분명합니다. 공격받는 성에서는 보병들이 지켜내고 다른 성의 기병들이 적의 보급로를 차단시키는 고구려군의 전술은 이렇게 진행됐다. 고구려가 당나라 태종이 이끄는 50만의 친위부대를 불과 수만의 병력으로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은 곧 보기합동전술의 승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보기합동전술을 구사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보병과 기병의 투입 시기를 결정하는 일입니다. 철갑기병이 나서야 할 때라든지 또 궁수가 활을 쏘아야 할 상황을 제때 판단하지 않는다면 이 보기합동전술은 쓸모없는 전술이 되고 맙니다. 그러자니 자연히 교육받고 훈련받은 장수가 필요하고 또 이 전술을 소화해낼 병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전쟁에서 끝까지 싸워 이기겠다는 끈질김이 있어야 합니다. 안시성에서 두 달이 넘도록 성을 지켜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끈질김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고구려 사람들의 그 용맹함과 투쟁정신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전쟁에 나가 굽히지 않고 각자 맡은 바 임무를 훌륭히 수행해낸 그 저력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고구려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늘 무예를 연습했다는 증거는 벽화 속에 남아있다. 각저총과 장천 이로분 벽화에 씨름이 등장하고 무용총에는 오늘날 태견과 태권도로 발전한 수바퀴의 모습이 보인다.
안악 3호분의 수박이 역시 두 사람이 대련하는 자세로 그려져 있다. 주변에 도끼를 든 시종들이 줄줄이 서 있는 것으로 봐서 여러 사람 앞에서 겨루기를 했던 모양이다. 무예를 익히고 겨루는 일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고구려 사람들의 그런 모습은 중국 기록에도 언급돼 있다. 중국 후한서에 고구려 사람들은 기력이 있고 전투를 연습한다는 대목이나 걷는 것이 달리는 것과 같다고 적어놓은 것으로 봐서 고구려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무예를 연습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나라 전체가 무예 훈련을 중시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교육기관 경당에서 신분의 구별 없이 모든 젊은이들에게 글만이 아니라 활 쏘기까지 가르쳤다. 고구려는 성립 시기 자체부터 멸망할 때까지 결국 중국 한족과의 싸움을 되풀이했습니다. 특히 초기 년간에는 중국 한족 세력이 세운 식민지 세력들을 이 땅에서 완전히 몰아내는 데 주력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고구려는 처음부터 강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하고 상무정신을 배양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고구려가 이 상무정신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는가는 주몽신화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시조 주몽은 바로 말 잘 타고 활 잘 쏘는 사람이란 뜻이다. 무예에 뛰어난 사람을 시조로 삼을 정도로 상무정신은 고구려 정신의 핵심으로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다. 강개토 대왕이 등장하는 그 시기쯤에는 한쪽으로는 이제 그 국조인 주몽에 대한 신앙을 전 사회적으로 전파시키고 다른 한쪽으로는 이제 불교를 전파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주몽 신앙의 경우에는 주몽의 사당을 전국의 요지에 다 이제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동성이라든가 이런 곳에 있던 주몽 사당에 대한 이야기가 전해지는데 이 주몽이라는 존재에 대한 어떤 신앙이 실제로 그 고구려 역사 이후에도 오늘날의 만주 지역에서 일어난 왕조들은 그와 유사한 시조 전설을 다 채용하고 발전시킬 정도로 그 지역에 끼친 영향이 컸습니다. 고구려 사람들의 상무정신은 덕흥리 고분벽화 마사히에도 잘 나타나 있다. 젊은이들이 장대에 표적을 꽂아놓고 말을 달려 쏘아 맞추는 놀이에 열중하고 있다. 그런데 단순한 놀이가 아니다. 이들 옆에 점수를 매기는 사람까지 있다. 오락 시간조차도 무예 연습으로 채워졌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사회 분위기 때문인지 구당서엔 고구려가 30만 명에 이르는 대병력을 동원했다는 기록이 있다. 6세기 고구려 인구가 대략 350만 명. 따라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성인 남자는 20% 정도인 70만 명 선이었다. 그런데 30만 명을 동원했다면 성인 남자의 반수가 전쟁에 나간 것이다. 고구려는 그 이